내 기본적인 내 구조는 간단하다. 각각의 수가 결과인데 뭐의 결과? 더한 것의 결과죠. 이전에 두 개의 수를 더한 거의 결과죠.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하는 거야? 0과 1로 시작하는 거죠. 맞아. 유사한 아이디어가 이미 존재했대. 언제 존재했어? 고대 인도에서 존재했죠. 근데 그때 세는 것, 네, 물 모든, 네, 뭐였을 때, 셌을 때인데 뭘 센 거야? 이게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상태인 거고요. 뭐였을 때, 모든 가능한 조합, 두 개의 아이템의 조합을 세웠던, 네, 그때 고대 인도에서 존재했던 거죠. 이지법에 대한 얘기인가 봐. 아직 이지법 아직 모르지네. 그러나 세계는 아는데, 뭘 아냐면, 이 기술을 오늘날 알죠. 근데 어디에서? 더 미디어벨의 형태로. 미디어벨의 형태로 어떤 형태로? 중세의 형태죠. 뭐에서 만들어진? 창조되어. 이 사람에 의해서 창조되어진. 그렇죠? 그 중세의 형태라고 하는 거죠.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건데. 이런 시리즈의 숫자는 진정으로 더 큰데, 뭐보다 더 커? 합. 뭐의 합? 두 분의 합보다 더 크다. 그것의 attraction. attraction? attraction이 뭐죠? attractive. 끌어들인다. 매력을 얘기하는 거지. 이것의 매력은 대대한데, 그것이 closely, 뭐죠? 긴밀하게, 자세히, 뭐 한다는 거야? 묘사한다는 거죠. 패턴을 묘사한다는 거죠. 발견되어지는. 어디서 발견되어지는? 어디서 발견되어지는? 브랜치. 나무의 가지라든지, 또는 껍질의 어떤 모양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패턴 같은 걸 자세히 묘사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얘기죠. 아무튼,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가? 네, 14번 뭐에 대한 얘기죠? 1번. 문화적인 중요성, 수학적인 공식에. 그런 거 그런 거 없지? 어떻게 아이디어가 퍼질 수 있는가? 나라에서 나라로. 이것도 아니고. 이거는 이거거든. 내 답이 뭘 보니까. D번. 네, apply가 뭐지? 지원한다. 예전의 방법을, 지원하다도 있지만 적용하다도 있거든. 예전의 방법을 적용하는 거야. 현재의 문제. 그런 얘기가 없죠. 하지. 네, 시퀀스 뭐죠? 시퀀스? 순서야, 순서. 순서? 너 숫자의 순서. 이걸 수열이라고 하는데,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울 거야. 근데 그것이 뭐 할 수 있는, 특징 질 수 있는 어떤 네이처, 자연을 특징 질 수 있는 내 수학의 순서. 그죠? 영역을 표시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. 그래서 10번.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, 네. 배경이 좀 있어야 되고요.